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은 말로 말이에요. 우리 파이널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끝까지 걸 돈 모아도 둘러내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안 됐네. 환환환 모두 떨고 한 세상을 보냈더니 내 인생에 걸음을 재촉 마라. 하도 빨리 가서 원망도 못했는데 왜 자꾸 등 뒤에서 나를 떠미나. 말도 많고 할도 많은 세상 살아서 진짜 살자 욕심 마라. 끝까지 걷돈 모아도 둘러내고 짊어지고 갈 것도 하겠네. 환환환 모두 떨고 한 세상을 보냈더니 내 인생의 이력서는 한 세상을 헤매었구나. 찬양 경례. 네.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고영재 이 몸을 기다려 천리나야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이렇게 또 잘하는 말은 나는 왜 안 될까? 너의 말이 갈수록 생각이 나네요. 깜빡깜빡 잊었다 또 생각나네요. 추억 위에 바닷가 바닷길에 줄여다 사랑했던 사람아 둘이서 하는 얘기 바람에 흩어져 둘이서 세운 밤은 비에 젖었네 서늘어 부른 거 발길로 찾은 거 못 잊은 내 사랑 또 생각나네요 추억 뒤에 받았다 바닥 뒤에 주었다 사랑했던 사람아 둘이서 하는 얘기 바람에 흩어져 둘이서 세운 밤은 비에 젖었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신나게 그냥 이거 떨지 말고 오 우리 가부 엄마 뭐 그런 거를 줘 두 분이서 같이 오셨어요? 근데 어제랑 오늘 아빠랑 틀리네? 딴 사람 만나 바꿨어? 일수지가 날마다? 자꾸 여기만 보게 되네 엄마 가부들 엄마들은 개루마늄 팔주 차고 막 아이고 아, 이런 거를 줄까? 애기 버릇 나빠지게. 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나는 다 만 원짜리만 주는 거예요? 봐봐. 우리 언니하고 팔려하고 삼촌은 막 5만 원짜리 주도 막. 이것도 어디, 이것도 어디 안 주는 거 천천히 또 주는데? 헐! 우후! 네. 오라버니 내가 그 계신 줄 알고 내가 이 말을 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오메! 오, 그럼, 오메! 뭐, 이런 거를 주세요. 어? 아, 또, 한잔 찌끄렀네, 또. 한잔 찌끄러서. 아직 안 찌끄러서. 눈이 풀렸는데?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이게 버릇 나빠지니까. 이런 거 안 주시고, 그냥, 오메! 이런 걸 자꾸 물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꾸 울어야 돼. 어떻게 내 몸이라도 오늘 한번 줬가라? 어? 뭐 그제는 2만 원 주도 뭐 맨날 5만 원짜리야.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게 버릇 나빠지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구경하시고 진짜 청이가 열심히 하거들랑 그때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엿만 잘 사먹으면 되지 그제? 여기가 뭐 부담스러운 동네요. 각설이는 내가 편안할 때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 각설이 한마당이네. 그죠?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주고. 그만 이제 신나게 자 또 잘해야 돼. 또 저한테 또 돌아가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단장님 보시면 거기 그 무시로하고 그 잡초하고 건배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은 건배, 무시로, 잡초 이렇게 해가지고 신나게 싸게 싸게 갈게라. 아시죠? 가사 준비됐어. 휴지 큐. 예헤. 저기 술 드시는 분들도 건배. 예. 허무한 세상,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 팔자라더니 생각을 하고 가엾은 남미 월만나 말어라. 가는 세월에 저가는 청춘에 마셔버리자. 술잔을 높이 들어라. 하나 둘 셋 넷 건배. 예. 내일을 믿어보자. 잔에도 빈소 맛도만 빈소 돌고 도는 세상 다 말어라. 가는 세월에 저가는 저축에 너나 나나 흘리는 밤낮아 인자에다 꿈을 채워 마셔버리자. 미워도 미워 말아
세상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트랙터라네. 아니라도 있으면 님이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바람불 언덕에 이른 머리를 잡소야. 가정이 꽃이라도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소라네. 예예.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은 바람을 얻었네. 이른 머리를 잡소야. 얘기하려니까 지금은 안 파니까 마음 편하게 계셔.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당신이 좋아. 예. 해. 당신도 내 사랑.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당신의 꽃을 메고 당신은 멀나비 환상의 해야 오바라. 좋다. 그대는 꽃을 피고 당신은 벌나비 환상의 해피야 원하기 힘들지. 좋아 좋아.
Thank you.
봐요. 각설이 마음에 말이냐 오차 한장 김소모니 우리 아빠 대신님 만나보니 그지영도
아침에